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어떤 분이 제보를 했습니다. 누구냐면, 예, 둑부라젠데, 그분이 이제, 한 가지 컨텐츠를 추천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번 컨텐츠는! 자, 이번 컨텐츠는 생산 컨텐츠입니다. 개인 농장을 이용한 생산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좋은 돈벌이 하나 찾아왔다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올라간 뒤 며칠 뒤에 가격이 떨어져 있을 듯. 아이, 설마. 에이, 설마. 설마. 뭐하세요? 3개만, 아, 괜찮아. 하다가 버리면 돼. 염료로 돗도리 만들어 3천에 팔아도 잘 팔려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땡큐. 굿 정보 고맙습니다. 배에서 거품 나오는 건 어떤가요? 나드의 향유예요. 필요하시면 오세요.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보글보글 스펀지밥. 기분 잡아다 석 파인애플. 랄랄랄라. 혀 꼬이네. 기분 잡아다 석 파인애플. 네. 자, 한번 해보자. 배가 고프다. 아, 배고파. 오늘 밤샘 대항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밤샘 할 준비? 뭐, 여러분들은 뭐, 보다가 중간에 자겠지만, 저는 오늘 밤샙니다. 나중에 전부 다 자고 있고 나 혼자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요?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냥 다 자고 있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 증기가 쓰니까 정말 빠르네요. 가속도가 빨라지면은 속도가 더 빨라진 느낌이 나요. 실제로 빨라지기도 하는 거고. 좋아. 자, 나그 컨텐츠를 위해서 저는 빡시게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재개발 이거 얼마였죠? 얼마짜리였지 이게? 아, 3개면 되네.
그거 말고 뭐냐 농장 가서 하면 더 빨리 올라요. 아 진짜요? 그럼 농장 가서 할까? 뭐 가는 김에 거의 또 가져가죠. 예. 상네클 글드 조선 18랭 필요한데 전 11랭인데 파이팅. 고래? 아 잠깐만 이거 배 바꿔야겠다. 창고가 너무 작다. 내 농장 어딘지 아냐고요? 누구 바보로 합니까? 바보로 하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간지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알죠 어딘지. 근데 문제는 지금 선박 부품 다 어디 있는지가 문제인데. 내 선박 부품 다 어딨나? 여기 있네. 거대한 입? 자, 풀로 채웠습니다. 1572개. 가볼게요. 자, 제 농장은 여기 있습니다. 자, 출발하죠. 시원히 따라가야지. 맘대로 맘대로 하세요. 이제 지금 집에서 밤새 할 건데 불 꺼놓고 그 다음에 커피 하나 갖다 놓고 아 캔커피 세 개 옆에 놔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냐 라면만 있으면은 딱 PC방인데. 의자 바꾸고 싶다. 막 불편한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러네요. 내일 동미창 가야 되니까 동미참 검색이나 한번 해볼까? 동미참 훈련 일정. 준나긴 지금 PC방이랍니다. 예? 동미참의 경우
명토에 글자가다가 100억 날아갔다고요? 세상에. 전 동원 갔었어요. 올해 2년 차예요. 아, 그래요? 나는 올해 내가 몇 년 차인지 몰라. 난 내가 올해 몇 년 차인지 몰라. 동미참. 어떤 훈련인고? 제주도에선 해봤었는데, 제주도에서는 막 그렇게 막 빡세진 않았거든요? 예. 동원, 동미참, 동미참 가면 뭐함? 이렇게 검색해봐야겠다. 동미참 가면 뭐함? 어, 나오네. 동미참 가면 뭐함?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삭제된 글? 뭐야, 이거? 3일 동안 출퇴근하는 거 그거 처음인데 가서 뭐함? 군복 입고 가야 됨? 훈련장 가서 갈아입으면 안 되냐? 버스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 하는데 3일 동안 해야 되네. 흠. 동미참에서 총 쏘던가? 기억이 안 나네. 3개월 뒤 군대 가요. 돈 좀 모아 가세요, 예. 전 다음 달 입대입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나름. 나는 왜 학생 예비군이 아니지? 학교 다니는 사람만 쳐줍니까? 학생 예비군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간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는. 그치? 진짜, 딱 느꼈던 게, 고등학생 때까지는 군대 간다는 얘기가 되게 남의 얘기였거든요? 딱 들으면은, 아, 불쌍하다. 근데 이제, 난 그땐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그게 내 미래의 이야기인 줄, 고등학생 때는 진짜 남의 얘기였는데, 근데 막상 때가 돼서 가니까 그렇더라. 그렇더라. 하, 진짜 그 훈련소에서 나한테 라면을 지어줬던 조교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참. 9시까지 가야 되니까 내일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되나? 좀 일찍 가야 되나? 9시에 가서 8시간이면은 밤새고 갔다 올 수 있을까? 내일 방송 늦을 수도 있겠네요. 예. 어디 가심? 저항로면 육매 느낌인데. 예, 아닙니다. 어떻게 봐서 이 항로가 육매인가요? 지각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유 있게 가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8시 출발할까요? 한 7시 30분쯤에 방송 끄고 씻고 나가서 8시쯤에 좀 더 일찍 가야 되나? 아 혹시 그 처음 가는 길이니까 초행길이니까
좀 더 일찍 나가자. 한 7시쯤에서 방송 종료하고 7시에 이제 나가서 이제 7시에 끄고 7시 30분쯤에 나가서 출발을 하면은 40분이면 도착하겠죠?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나? 고민이네.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 훈련 뭐 조별로 하면서 한다는데요? 아까 뭐 검색을 해보니까 참고로 저 제주도에서 동기차 받을 때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앉아가지고 교육받고 초설 준비하다가 그날 비오는 바람에 한번 취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람 쐬고 뭐냐 습기 많아가지고 취소되고 그래서 사격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동기차면 사격합니까? 동기참에서 사기 허십니까? 하는 거면 간만에 화약 냄새 맡기고 맡고 싶기도 한데 약간 느낌 좋거든요. 화약 냄새 맡으면 저 군대에서 중기관총을 썼어가지고 화약냄새 오졌는데 맞다 저 권총으로 실탄 쏴봤는데 저도 권총 실탄 쏴봤어요. 예 사격장에 가서 쏴봤는데 80점이었습니다 예 권총 실탄으로 80점 먹었어요. 80점 10발인가? 10발인가 쏴가지고 K6? 예 맞습니다. K6 중기관총이었어요. 50이랑은 약간 살짝 달라. 자꾸 훔쳐가네 거대한 입을. 그 등에 짊어지고 진짜 산타나예요. K6 중기관총이요? 졸라 무거워요. 들어본 사람만 알아 그 무게를. 기관총 사수를 배정받은 자 그 무게를 감당할지어다. 아니요 저 군생활은 육지에서 했습니다. 어딘지는 말 안해줄거예요. 나는 래피드 파이어포 80점. 래피드 파이어포요? 세상에. 여러분 내일 한양에 동원 가는데 아 동미창 가는데 간식 좀 사주실 분 밥값이 없어요. 밥 좀 사주실 분 인천 와주실 분 혼자 가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혼자 갔다 와야지 뭐. 저는 집이 인천 고래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저희 농장입니다. 어이구 간만에 오네. 휑어다. 26살에 예비군 6년차라는 분이 있네요. 좋겠네. 잠깐만. 아이 그 참 아 말 걸지 마세요. 자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거. 근데 저는 아이템 빨로 하는 거예요.
생겼어요? 유튜브 생겼나요? 말 걸지 말라고 해서 튕겼다고? 로마 바바일라 로마 바바일라 로마 바바일라 통나무 세상에 호잉 허브 농장 한번 열어보자.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아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 더. 논도 하나 만들어. 다이소 가자, 다이소. 이제 350까지만 채우면 된다니까. 로마 바바일라 로마 바바일라 자,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요. 아, 밭도 하나 만들어.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바빠. 완성! 410입니다. 자, 해볼까요, 이제?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자, 최고급 염료 제조법 이거죠? 50개에서 하나? 창렬인데? 잠깐만 요렇게 자 도료정제는 뭐야? 이거 맞아요 이거? 최고 염료제죠? 자 개수 창렬이죠? 대성공 14번에서 58개 도합해서 60몇개 만들었네. 그래 이거 구매하는데 얼마였죠? 그다지 좋은 돈벌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뭐냐 계산기 2700만 두카시였어요. 그래요? 이게 한 개 얼마라고요? 이게 한 개 얼마라고? 100만? 그러면 6200만 원이네요. 어, 한 3배 정도 되네. 한 3배 정도 되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뭐 만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비싸다는 도토리는 몇 번입니까? 그 비싼 도토리가 몇 번이야? 3천만원짜리 도토리가 뭐야? 뭐야? 어떤 거야? 항이나 3천만원짜리라는 그 도토리가 어떤 거야? 안 사람 음세요? 몇 번이야?
로또르가 뭐든 3천입니까? 7번? 글쎄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데? 십자가 있는게 3천에 팔려요. 십자가? 오케이 한번 찾아볼게요. 십자가 보였네. 십자가 없는데? 7번이 십자가라고? 아 설마 이거야? 이게 십자가라는 거야 지금? 에이 저게 무슨 십자가야. 뭐야 고급 그래 뭐 6천만원 벌었다고 칩시다. 예 6200만원 벌었네요. 예 네, 참고로 이거는 직접 파는거는 시간 낭비고 리스본 길드 사무소에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팔린다고 합니다. 최고급 염료요. 알아서 팔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 예, 만들어서 뭐 잘 팔리면 좋은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